올해부터 해외여행 허용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최근 특히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려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좀 하려고요. 어떻게 여행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개방 정책을 쓰기 때문에 가기가 쉬워졌고 또 그래서 금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최근 일기 시작한 해외 여행붐을 타고 베들레헴이나 갈릴리와 같은 종교적 성지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풍림여행사를 비롯해서 한진과 코롱 등 7, 8개 여행사가 성지 순례 여행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이들 여행사를 통해서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난 사람은 모두 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같이 성지 순례 여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일기 시작한 해외여행 붐이 성직자와 신도들에게까지 확대된 때문인데 올해는 약 만여 명이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저희 여행사에서 약 60분을 성지 순례를 모셨습니다. 작년보다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고 볼 것 같으면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6, 7배 이상 성지를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실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여행은 크게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의 불교 성지 여행과 이스라엘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기독교 성지 여행 두 가지입니다. 여행 비용은 동남아 지역이 15일 여행에 200 내지 230만 원 선, 유럽 지역은 20일 코스가 320만 원 선, 그리고 이스라엘만 가는 9박 10일 코스는 150만 원 선으로 하반기 중 해외여행 허가 연령이 35살 이상으로 낮춰지면은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난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영호입니다.